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7일차. 제목은 정보 입력하기입니다. 교재는 64페이지네요. 오늘 배우는 것은, 사용자가, 즉, 우리가 뭔가를 입력해야지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네임은 input, 자, input이라는 건 입력하는 거죠. 그 따옴표에 있는 거는 출력되는 거라고 그랬죠. your name 하고 물음표가 있고 input이라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답을 입력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대요. print Hello, name. 여기서 name은 변수가 되겠죠. 변수는 숫자뿐만 아니라 근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서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있었죠. 파일 이름이 07, 7일차라서 07이고요. A, 첫 번째에서 A고, hello,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your name 하고 물음표로 나와요. 그럼 제 유튜브 아이디가, 닉네임이 태양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엔터 누르면 hello 태양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print hello 이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your name이라고 이제 처음에 요것만 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답을 입력해야지 그 다음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재 68페이지에 보면요. 정수는 integer라고 하거든요. integer. 이거는 int로 약자로 쓴대요. 소수 소수는 float, floating이라고 알고 책 보면서 쓰느라고 이 글자가 한글인 걸 몰랐어요. floating pointing number라고 그러네요. 라고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파이썬 파기는 그 float라고 쓴대요. float. 이거는 소수점 0. 몇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소수라고 하고 정수는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까지 포함한 거를 정수라고 한대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개념이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문자열은 string이라고 하고요. str로 줄여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걸 다 지우고 새로운 예제로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69페이지에요. x는 input. input 하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물음표가 있어요. a는 integer. x. a는 정수네요. x는 input. 이거 똑같이 되니까 복사를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A가 B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복사할 때안 고쳐주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print A 곱하기 B
A 곱하기 B를 하래요. 이게 다된 거거든요. 네, 그냥 세이브하면 안 되고, 아까 그거 다 지우고 했기 때문에 세이브 as로 해야겠죠. 이거는 B로 갔어요. 라고 multi라고 돼 있네요. MULT. 점핑 Y. 뭐 습관 들이기 위해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됐으니까 F5 눌러야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물음표가 나왔어요. 여기에 뭘 해야 돼요? 사용자가 아무 수나 입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 엔터 누르면 그 다음 거뭐 할래? 8 그러면 24. 아까 요거 보면 곱하기였죠? 3과 8을 곱하면 24다 하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예문 해볼게요. 게임 만든다고 그래요. 속으로 20초를 세어 마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import time. time이란 모듈을 import 들여오는 거죠. 요 time이란 거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겠죠, 이미. 그리고 input 엔터를 누르고 20초를 셉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tart 시작하는 거죠. time 아까 불러온 time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왜 보는지는 모르겠네요. 책에 어디 설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읽어봐서 input 20초 후에 다시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and 20초 센걸 끝내는 거겠죠? time.time 요 it라는 거는 end의 e와 start의 t를 합성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end는 우리가 20초를 속으로 센 다음에 엔터 눌렀을 때의 시간이고 처음 시간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print 실제 시간, 이게 큰 따옴표에 있으니까 실제 시간 여기까지, 코너까지 인쇄가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계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초라는 글자도 이제 프린트가 돼서 나오겠죠. 프린트 차이 참고로 이렇게 책이에요. 큰따옴표, 작은표 상관없다고 나와 있어요. 에이비에스는 abstract 초출하다는 거 약자 같고요. 맞나요? 어디 책에 있나 모르겠네요. 교재에 보니까 요 abs라는 게요. 이게 음수가 됐을 때 마이너스를 빼기 위해서 썼다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ave as 해야겠죠? 아까 그거 지웠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70C 세 번째 거에서 C로 했어요. 저자가 한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타이머. T, I, M, 서세이브를 눌러면, 그리고 F5 눌러야죠. 자, 20초 세고 엔터 누르고 20초 세래요. 자, 엔터를 누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어휴, 많이 차이 나네요. 실제 시간 14.11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차이가 5.88초가 났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샜네요. 녹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속으로 20초 세어 맞히는 프로그램 게임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인풋에서 요것이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게 이제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 인풋이 뭐였어요? 여기서는 엔터였어요. 그쵸? 엔터를 누르면 이 타임 모듈이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다시 20초 후에 다시 엔터를 누릅니다. 20초 센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게 어떤 숫자가 아니고 엔터예요. 엔터를 누르니까 계산을 하죠. 제가 속으로 센 수가 끝난 시간하고 시작한 시간을 빼서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이가 5초가 되게 이제 5.88초다라고 다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게임인데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7일 차에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8일 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